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은 6월 출시 예정인 게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출시 예정 추천 모바일 게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게임은 쿠로코의 농구인데요. 아직은 출시를 하지 않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해외 서버에서 이제 요거 플레이 영상들 좀 뜨거든요. 그리고 트레일러나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 슬램덩크 모바일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게임을 하면서 엄청나게 특별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농구 게임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슬램덩크 모바일을 하셨는데 재미있어서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게임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플레이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작 파워가 있는데 슬램덩크의 원작 파워와 쿠로코의 농구의 원작 파워는 또 다르기 때문에 슬램덩크 모바일이 출시할 때만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제성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쿠로코의 농구 모바일 되겠습니다. 한번 찍먹 정도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쿠키런 모험의 탐입니다. 네, 많이 기대들 하고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쿠키런도 그렇고 그리고 쿠키런 킹덤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게임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RPG성이 짙은 게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그 게임성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PG성을 가지고 조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액션감을 가지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쿠키런 모험의 탑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온 이 쿠키런 게임들 중에는 가장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쿠키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자, 다음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배틀크러쉬 모바일인데요. NC신작이에요. NC신작이고 애니메이션 액션 배틀로얄 게임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조금 지켜보니까 롤 형식의 게임인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그 외에는 엄청난 특별함은 사실은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은 아니고 게임의 속도감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NC에서 신작을 냈다라는 게 조금 눈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뭐 귀엽게 뭐 표현이 되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찍먹 한번 해보시고, 게임성 자체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게임성 자체는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찍먹 해보셔도 좋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지금 NC가 지금 모바일에서 조금 이제 하락세기 때문에 지금 반등의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생각했을 때 이 게임을 이갈고 만들었다면 굉장히 훌륭한 게임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게임은 배틀크러쉬 모바일이었습니다. 자, 카드캡터 체리 모바일 세로형 게임이네요. 세로형 게임으로 나오고, 그리고 게임 형식은 일단은 방치형을 기본으로 해서 귀요미요한 느낌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들고,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귀엽게 즐기기 좋은 게임인 것 같고요. 뭐 이제 댓글 같은 것들 보니까 이제 가차 때문에 이제 어른들은 추억인이나 도현지라고, 애기들은 이제 귀여워서 이제 뭐 지갑을 좀 털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엽게 즐기기에 좋은 게임, 생각보다 되게 3D 모델링이 미니어처식으로 딱 돼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다가오거든요. 그게 남성분들이랑 맞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드는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할만 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정도 느낌의 카드캡터 체리 모바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찍먹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해보시면 옛날 향수, 옛날 추억 생각도 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 추천 게임은 조금 부가적인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자, 저는 여기까지 게임 추천해드리고 6월 신작 모바일 게임 5월만은 못하지만 명조랑 나 혼자 말 레벨업이 뜨거웠잖아요. 5월에는 네, 그렇게 뜨거워서 5월만은 못하지만 6월에도 그래도 쿠키런 모험의 탑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쏠쏠한 게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모바일 게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